이제 조금 오늘부터 조금 힘들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 할 게 스매시 연타예요. 스매시 연타. 연타 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다섯 개 때리고 쉬고 다섯 개 때리고 쉴 거예요. 네. 순서 없이. 그 풀로 때리나요? 풀로? 다 때려야 돼요. 네. 최대한 세 코스 무조건 생각하고. 네. 네, 코스 끝내. 근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끝내지 말고 코스 봐서 끝내야 돼요. 예. 눌러서 끝낼 생각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코스 끝내? 봐서 끝낼 생각을 해야지. 이 방향을 끝낸다는 말씀이시죠? 이거보다. 네, 가운데 말고 때리고 여기 준비해야 돼요. 네. 아이 도 둘 아이 어디 아이 왔다. 잘 봤어. 그럼 누르지 말라니까. 멀리 봐. 네? 멀리 봐. 뭐하러 눌러. 지금 스매싱은 사실 내가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걸리는 게 이상한 거야. 어느 정도 이제 급수까지 차면은 걸려도 상단이 맞으면 이해가 돼. 상단이 맞아서 뭐 네트 맞고 넘어간다거나 네트 안 맞고 진짜 아쉽게만큼 넘어간다거나 그건 각도의 차이잖아. 그래서 이해되거든요. 근데 이게 하단이 맞는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 누르고 있다는 거잖아. 더 세게 치려고 노력을 해야지. 누를 생각을 하지 마. 앞으로 길게 쳐야지. 어이, 또. 둘, 또. 네, 또. 코스. 마지막! 코스! 지금 열로 한번 뺐잖아. 그래서 얘네가 어렵게 올린 거야. 어디 보고 있어? 여기 보고 있겠지? 네. 한번 더 줘야지 그랬대. 웬만하면 사이드가 좋아. 사이드. 뚫을 수 있으면 사이드가 좋다 그랬잖아. 살았다. 둘. 아이, 코스. 가운데, 이제 가운데 한 번. 그렇지, 잘했어요. 반대측도 볼게요. 준비. 아이, 또. 또. 짧다, 어디야? 가운데. 한번 더. 가운데 아니야, 방금? 맞아, 잘했어요. 뭘 안 하잖아. 준비. 네. 어디? 그렇지. 더 봐. 더 쬐. 더 쬐. 너무 약한데? 약하다고요? <뭐야? 웃음> 공이 안 좋았겠죠? 공이 나갔어. 공이 나갔어. 한 번만 더 하고. 스트로크 좀 할게요. 아이! 가자! 가운데로 때려야지. 사이드에 있잖아, 공이. 또 이동해! 자, 왔어! 어디야? 가운데! 찬스! 잘했어요. 잘 생각해요. 얘네가 형한테 공을 띄운 쪽을 바라보고 있을 거야. 뭐 이쪽이면 이쪽. 이쪽이면 이쪽. 다 바라보고 있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쪽은 커버하기가 쉬워. 그 반대쪽이 어려운 거지. 반대쪽들을 한번 자꾸 노려보라고. 어려운 쪽들을. 일단 일로 때려야죠, 일단. 지금은 사실 마지막 거도 가운데가 아니고 일로 때리는 게 맞았어. 왜요? 사이드였잖아. 그래야 나한테 편하게 오지. 오른쪽에 있으니까. 코치님, 그럼 웬만하면 안 빠지겠네요? 저 웬만하면 안 빠져. 안 네. 도와줄 거예요. 시합 나가서? 아니, 내가 때리고 막 먹는 게 더 좋으니까. 응, 그럼. 확률상. 아, 그렇죠. 내가. 아무래도 그렇지. 그리고 자꾸 도와주다 보면은, 이게. 자신감이 결여돼? 자신감도 그렇고, 의지하게 돼서 안 좋아.